1년 전,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촬영된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되었죠. 주차장 일광건조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해당 사진은 아파트 주차장에 차가 아닌 빨래 건조대를 떡하니 올려놓은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 돗자리까지 펴놓고 이불 빨래를 건조하고 있는 건데요. 빨래 건조대에 주차구역을 뺏긴 차량은 그 외곽에 겨우 차를 세워뒀습니다. 모든 입주민들의 주차를 위해 마련한 주차공간에 자신의 빨래를 떡하니 세워둔 모습에 네티즌들은 이기적이다 라면서 비판했는데요. 그런데 1년 후인 지난 26일, 글쓴이 A씨가 해당 주차장 빌런의 근황을 알려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빨래 건조대가 자리하고 있던 주차장.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 이번엔 고추가 널려 있습니다. 차량들이 주차해야 할 자리, 빨래 이어 고추까지 널어놓은 건데요. a씨는 1년 만에 재방문인데 같은 자리에서 고추를 키운다고 황당함을 토로했습니다. 1년 전 빨래를 널어놨던 사람과 이번에 고추를 널어놓은 사람이 동일 인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똑같은 주차장 자리라는 점에서 a씨는 동일 인물이 아니냐라고 의심했습니다. 해당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할 말을 잃게 만드네. 관리사무소에 민원 넣어라. 매영과 브레이크 분진 다 묻은 저 고추를 먹겠다고 등으로 주차 빌런의 만행에 분노했는데요. 다만 일각에선 나이 지긋한 할머니 정도로 보이는데 다들 너무하네. 저녁에 걷어가면 되는 것 아니냐. 옛날엔 자주 보였던 장면이다. 등으로 잠깐 말려놓고 나중에 걷어가는 것은 문제될 것 없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